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침표라는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되게 하겠다.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큰 나무숲에서 살았으며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멘. 옆에 온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또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CH 플러스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요. 저희 예배는 매주일 저녁 5시 반에 한성 아트홀 2층에서 예배하고 있으니까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연휴인데도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들과 매주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합니다. 5월을 맞아서요, 저희가 영혼의 문장부호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번째 문장부호, 마침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의 마침표가 찾아오는 순간이 있죠. 1991년 일본의 아오모리에요. 태풍이 몇 차례 지나가는 혹독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 결과 수확 직전을 앞두고 있던 사과의 90%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면서요. 아오모리 하면 이제 사과가 아주 유명한 지역인데 사과들을 쓸수 없는, 제대로 연글기 전에 땅바닥으로 사과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과의 가치가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사과의 농사를 오랜 시간 동안 기대해왔던 농부들에게는 정말로 안타깝고 힘겨운 시간이었는데요. 많은 농부들이 사과를 보면서 망연자실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며 원망을 거듭하고 있을 때한 청년 농부가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떨어진 사과가 아니라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 사람은요,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를 들고요, 인터넷과 인터뷰와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기를 이 사과는 태풍도 떨어뜨리지 못한 저력의 사과다라는 명언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당시 일본이 그 대학 입시 준비가 한창이던 계절이었거든요. 농부는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를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팔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 입시에 대한 그 열정이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그 결과 이 합격 사과는 이 스토리와 함께 일본 전역에서 날개 돋친 듯이 팔려가기 시작해서요. 수십 배의 가격으로 팔려서 이 청년은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를 가지고 떨어진 90% 사과 이상의 매출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누군가는 떨어진 90%의 사과를 보며 다 끝난 일이라며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태풍의 마침표가 찍혀 더 무언가를 쓸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백의 자리에 남아있는 10%의 사과를 바라보며 태풍이 지난 마침표에서 새로운 문장의 시작을 생각했던 청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 관계나 혹은 꿈이나 기대나 계획의 마침표가 찍힐 때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계시는지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시작하기 위해서만 지나간 시간의 마침표를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실 때 새로운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합격 사과와 같은 저력이 있는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침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인생의 마침표가 찍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14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가진 분들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기 주목해 주시고 밑줄을 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정 기간, 상당히 긴 기간 침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을 건네고 약속을 주시는 장면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고 너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부르심 이후에 13장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 전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히 하나님의 말씀이나 위로나 격려를 보내주시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부탁과 요구를 온전히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도 떠났어요. 그런데 친척을 떠나지 않고 롯을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간 것은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요. 아들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아들을 가지기 원했지만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조카를 굉장히 사랑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아마 조카 롯도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촌인 아브라함을 자신의 부모처럼 아버지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이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강남역에서 어떤 여자 쓰러졌을 때 저한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외치라고 분명한 음성을 주시니까 제가 할 수가 없었다고. 왜 믿음 없는 목회자 바라보듯이 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당해보세요. 할수 있는 일인가?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라 말씀하시는 거 제가 순종을 안 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겠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무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될때 가지 못하는 거죠. 부모님한테 복음을 전해라 기도하고 아빠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어머니 표정이 안 좋으시면 아빠 가기 싫으면 교회 안 가도 괜찮아 말을 바꾸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절반의 순종이 얼마나 많은지요. 순종을 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았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비슷한 영적인 아픔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침묵하실까? 하나님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해 주지 못하시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이 완벽주의셔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렌 커닝엠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쫓을 때는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시지만, 우리가 완전히 순종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머뭇거릴 때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아끼신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침묵을 부른다. 이유는 순종할 힘이 없는 사람에게 순종을 강요하면 그것이 율법과 낙심과 죄책감과 실패감만 더 크게 키울 때가 많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싶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지만 이 사람에게 더 많은 요구를 했을 때 오히려 지키지 못할 거라면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침묵을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을 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침묵으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롯한테 강제로 떠나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롯을 막 강제로 잘라놓은 게 아니고요. 두 사람의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같이
한 땅에 기거하는데 지금 같으면 뭐 스타트업이 잘 돼서 두 사람이 같이 사업했는데 마음도 잘 맞고 관계도 좋으면 그냥 빌딩을 쌓으면서 같이 계속 동업하면 되는데 이때 그 사업의 플랫폼은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땅,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많은 양과 염소를 가진 목자 둘이 같이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상황이 그두 사람의 이별을 점점 예비하고 만들어가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이 이게 어쩔 수 없다. 우리 직원들끼리, 우리 목자들끼리 아브라함의 목자 그리고 롯의 목자, 목자들끼리 싸우고 서로 갈등이 많아지니까 우리 그냥 여기에서 더 관계가 나빠지기 전에 각자의 길을 좀 가자. 롯이 참 안타까운 게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처럼 삼촌과 조카의 사랑도 이게 비슷한 건가 봐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알겠습니다, 삼촌.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쿨하게 헤어집시다. 그리고 헤어지고요. 좋은 땅딱 선택해서 갑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땅 선택한 건 서운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가 자신을 뒤로하는 것 자체, 그냥 자기를 제가 제길 떠나서 저의 성공을 쫓아서 갈게요. 그게 야박해서 서운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처럼 생각했던 롯과의 이별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외로움과 고독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정말 내 인생에 아들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고통이 조카가 있을 때는 아들이랑 비슷한 거니까 얘도 부모가 없으니까 마치 아들이 있는 것처럼 외면할 수 있었던 고통이 롯이 떠나면서 그 순간에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더 많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불순종의 롯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많은 하나님의 비전의 열쇠들이 있어도 우리에게 때로 기다림과 침묵의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저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카 롯은 누구입니까? 내가 너무 사랑해서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놓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내가 가지려 하는 돈과 어떤 자리, 내가 자꾸 집착하게 되는 그 어떤 것. 때로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 내가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시간들. 저는 이제 웬만한 일에 화를 내거나 누군가를 막 아주 미워하는 일들은 많이 거의 없어졌는데 아내와 쓸데없는 일로 말다툼을 할 때가 있어요. 쓸데없는 일로. 그래서 무슨 역사 이야기를 하거나 사건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스포츠 얘기를 하다가 진짜 최고의 사건은 이거야. 이 사람이 진짜 훌륭한 거야. 여기서 판단이 좋았어. 라고 얘기했는데 아내가 그냥 다른 의견을 내면 아, 당신 의견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그만해야 되는데. 그만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잘 들어봐. 여기서 왜 A가 잘한 게 없냐면 여기 잘 들어봐. 근데 아니야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지가 않아. 왜그뭐 남의 인생인데 이렇게 여보 약간 감정이 실린 것 같은데 그럼 아니야 자기야 나 진짜 화난 거 아니야. 근데 잘 들어봐. 그리고 저의 주장을 자꾸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내와 제가 별로 아내는 어떤 성향이나 고집이나 철학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데 현대에 일어나는 어떤 그 경제적인 일들에 대한 일이나 페미니즘에 대한 시각이나 아니면 영화 배우에 대한 시각이나 아니면 사회에 일어나는 어떤 연예인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관점이 다르면 제 관점을 아내가 똑같이 따라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안 그런데 아내한테는 자꾸 여보 잘 들어봐.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야. 그러면 여보 우리 월요일 날 점심 식사 좋은 곳에서 우리 좀 서로 마음 나누기도 굉장히 바쁜데 왜 우리가 이 월요일 날 버닝썬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불타는 태양에 난 관심이 없어요. 그때 제가 한 최악의 농담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럼 버닝썬 싫어? 그러면 달 문재인 대통령 얘기할까? 그러니까 아내가 뭐야? 당신은 어떻게 우리 사이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자꾸 무슨 관점, 무슨 시사, 무슨 세계관, 무슨 신학 이런 얘기를 자꾸 하기를 원하는 거야. 저희 아내가 골로새서 그 큐티하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제 말씀 보니까 헛된 신앙과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는 자 있을까 주의하라. 저는 그 말씀을 볼때 저희 아내가 저를 떠올릴까 봐 굉장히 걱정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세요. 자존심 접어 쓸데없는 생각이야.
아르기먼트 하지 마. 너의 성내는 거, 논쟁하는 거, 너의 아내의 마음을 바꾸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요, 거의 귀 닫고 얘기합니다. 여보 잘 들어봐. 이 버닝썬 사태의 본질은 뭐냐면, 여보 이 얘기 그만하자. 진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 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여보 왜 우리 가정이 지금 연준이랑 연희의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 마음 상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왜 계속 북핵 얘기를 하는 거야? 그만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그만하고 가족 얘기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제가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 결과 제가 여러분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담는 거예요. 너의 아내 프레싱 하지 마. 그냥 네가 기도하고 아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으면 다른 얘기 하면 되지. 왜 그 얘기 계속하는 거야? 아, 난 잘못한 게 없어. 난 진짜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난 정말 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난 정말 마음속에 바른 것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야, 너 그런 애 아니야 말씀하시는데 계속 버티는 거예요.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토요일 오후가 지나가고 저녁이 지나가는데 설교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 너무 예민하시니까 너 이런 상태에서 메시지 전할 수 없어. 한 줄도 쓸 수가 없어요. 억지로 몇 줄 썼는데 너무 최악이에요.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성령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아내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해. 저는 버텨요. 분명 내 힘으로 내 의로 설교 쓸 수 있을 거야. 자기 의로 설교 한번 열심히 써보자. 안 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더 위대한 일을 위해 더 작은 일에 순종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떤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핥히며 살아가셨습니까? 쓸데없는 논쟁이나 소모적인 자존심,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 대한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굳이 가져가서 내가 이거를 꼭 관철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내 인생에서 주장할 것들을 가득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듣고 싶은 응답이 전해져 있을 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굉장히 불편한 순간이죠. 그래놓고 롯이 떠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한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잖아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아내랑 관계가 나빠지고 나서요. 제가 싸움을 걸어놓고 아내가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어 그랬는데 괜히 딴 얘기, 가족 얘기 말고 관계 얘기 말고 아내에 대한 사랑 얘기 말고 세상 이야기 하다가 마음 상한 아내를 보고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전 저 스스로한테 지금도 놀랍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관계를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 관계를 내가 망쳤다고? 하나님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롯이 내 인생에서 떠나갔을 때 나의 자존심과 나의 논쟁과 나의 자존심으로 내 인생의 앞길을 망가뜨려놓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 관계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시잖아요. 나한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시잖아요. 내가 고집 부려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할 때가 많은지요.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점이 있다면 그는 마침표의 순간 원망의 문장을 써내려가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벽이 찾아오고 외로움과 시련의 광야가 펼쳐질 때 그런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토라짐의 동굴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때로 지난 시간에 대해 마침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앞으로도 많은 마침표들이 찍히게 될 텐데 지난날 세상에서 누렸던 영광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로 마침표를 찍으실 때가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침묵 속에서 기대하는 사람 그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마침표에 갇혀 있는지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발 나를 떠난 그 남자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제발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내가 포기했던 내가 가지 못했던 그곳에 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을 품고 이 자리에서 마침표를 묵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내가 올라가기 원하는 그 프로모션 승진에 목을 매면 맬수록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가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동역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만남이 같이 있으려면 그 만남이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진이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취업이든 합격이든 그것을 추구할 때 나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수록 그것이 비전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추구하는 곳에서 우리의 인격적인, 인간적인, 영적인 성장이 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비전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야망이냐면, 우리가 비전이라고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워크홀릭을 넘어서 인격이 파괴되고 관계가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진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에 대한 물음표를 던져야 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한데 만나고 있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 연애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신앙과 인격이 더 망가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만남인가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관계일까요? 남자와 여자가, 또 성도와 성도가, 목회자와 성도가, 또 우리가 가족과 가족을 만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서로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여지가 있는가, 그 만남 속에서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서 성장과 성숙의 여지가 없다면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마침표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보내려고 하지 않아도 망가지는 내 영혼이 더 이상 우리의 관계를 지탱하지 못해서 롯과 아브라함처럼 서로 헤어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을 버리라고 얘기하시는 건가? 여러분, 너무 상심할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 13장을 넘어서 14장으로,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과 롯은 결국 다시 만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에 휩쓸려 포로로 끌려가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출동하는 장면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것이죠. 메시아는 오직 주님뿐이고 메시아이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는데, 내가 메시아인 것처럼 모든 사람을 책임지려고 하면 인생에 반드시 탈진과 그리고 번아웃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메시아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만 우리는 누군가의 메시아로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고, 다시 끌어당겨야 할 때가 있고, 혼자 있어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 그 분별의 기준,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만남 그리고 아름다운 성장을 만들어가는 비전과 만남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야망에 휩쓸리고 온전하지 않은 애착과 결핍을 주고받으며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망가뜨릴 때 마침표를 찍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표를 찍고 그 관계를 단절하고 그 프로모션을 금지하시고 그 유학을 막으시고 그 내 인생의 진로를 막는 마침표를 찍으신 이후에 거기에서 문장을 종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침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침표를 찍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14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되게 하겠다.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셀 수 있을 것이다. 으로 누비며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마침표가 찍힐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마침표가 찍힐 때 비전을 보이신다. 사실 아브라함의 모든 소망은 롯이에요. 롯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이미 계획하고 있었어요. 롯은 한 사람의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희망이요, 꿈이요,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롯이 떠나간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본질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아브라함, 너가 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한테 주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조카 롯을 데려가니까 하나님이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완전히 순종을 안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정을 안 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출발지는 있는데 목적지가 명확치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가 약속의 땅인지 모르고 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발걸음 닿는 곳으로, 상황이 이끄는 곳으로 그냥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비전을 향한 여정이라기보다 목적지가 명확치 않은 표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조카 롯과 이별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지금 서 있는 여기가 바로 비전의 땅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서 있는 땅이 상실의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비전의 땅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고 계셨어요. 조카 롯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처음 한 말이 그러니까 너 순종했어야지 인마 자식아 같이 오니까 정만 더 들어가지고 힘들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많이 힘들지? 근데 놀라운 거 하나 얘기해 줄까? 너 믿을지 모르겠지만 너의 불순종 속에서도 내가 일하고 있었거든? 여기가 바로 너의 비전의 땅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방황을 하고 표류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첫 번째로 정착했던 땅에서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김서택 목사님의 설교 제목 하나를 잊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난 장면을 통해서 이런 설교 제목을 만드셨더라고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나는 아브라함의 처지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이 나 축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첫 번째 땅에서 기근을 만나서 사업의 마침표가 찍힐 정도로 사업이 폭락하고 애굽 땅에서는 아내를 잃을 뻔한 가정의 마침표가 찍힐 뻔한 위기가 있고 이제는 사랑하는 조카 롯과 헤어져서 관계의 마침표가 찍힌 이 아픔의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아내를 뺏길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은 아내의 사례를 지켜주셨고 조카 롯이 떠난 땅에서 상실의 땅을 비전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반전용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서 기회를 만드시는데 명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마침표를 찍으신 이후에 새로운 비전의 문장을 만들어내십니다. 롯이 떠나고 나자 비전의 땅이 발견되었듯이 우리의 꿈이 깨어질 때 하나님은 비전을 시작하십니다. 내 인생의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과 탈진과 영적인 침체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울리치 시즌이 되면 제가 집에서 한 3주에서 4주 정도 이제 한 두 달 중에 절반 정도를 집을 비워요. 그러면 이제 토끼 같은 저 아들이랑 저 딸이 저를 기다리다가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아빠 왜 우리랑 놀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울리치에서 이렇게 영상통화하면 제가 기대하는 건 아빠 열심히 삼촌 이모랑 하고 있어 이런 건데 아울리치에서 그 영상통화 지체들이랑 있는데 한번 했다가 아빠가 그냥 집에 오지 마 이래서 그 청년들에게 그 아울리치의 의미가 퇴색될까 봐 이렇게 전화기를 얼른 껐던 기억이 있어요. 집으로 돌아갔더니 당시 4살이었던 제 아들이 제 무릎을 밀면서 아빠 아울리치나 가 그러더라고요. 4살인데 아 이런 게 PK 이렇게 목사님 아들들의 좀 상처인가 보다. 아빠랑 얘기하기 싫대요. 하루 종일 저랑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두어로 들어놓아서 자는데 제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닥토닥하면서 아들한테 이제 잠들어가지고 있는 아들한테 그때서야 접근하게 해주니까 얘기했어요. 연준아 아빠가 선교하고 하나님 일하다 온 건데 한편으로는 아빠가 너를 위해서 일한 거지. 아빠가 교회에서 일하고 성도님들을 풀타임으로 섬기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활비를 주고 그걸로 우리 연준이가 장난감도 사고 그리고 음식도 먹고 공부도 하는 건데 못 알아듣죠. 잠들었어요. 아빠는 아울리치만 갔다 온 거 아니고 연준이를 위해서도 일한 건데 그래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주저리 주저리.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아이고 목사님 별짓을 다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셨던 음성이 그거였죠. 그래 이 목사 나도 네 눈에서 안 보일 때는 너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야. 모든 아버지가 다 그렇듯이 아버지가 집에 없고 자녀들 눈에 안 보일 때는 진짜 나쁜 아버지 아니면 자녀들 위해서 밖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 눈에 안 보이고 침묵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일 안 하는 거 아니고 네가 순종 안 하고 불순종했다고 내가 침묵한다 해도 내가 너 포기하고 내버려 두는 거 아니고 너 심장이 뛰고 너가 호흡을 한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는 것인 것처럼 난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근데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아 왜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나이가 들어서야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지. 우리는 다음 주에요, 이 가족들을 초청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또 그 우리 형제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벌써부터 아버지 어머니한테 사랑 고백하고 또 마음 나누는 거 어려워하는 표정들 많이 보이는데, 용기를 내셔서 그분의 뒷모습을 보고 그분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님의 모습 중에 일부, 완벽하지 않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숨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애를 써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이어지는 아버지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상태이든 변하지 않는 진실을 알려드릴 건데요, 오른손을 저처럼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절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사라지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좋아했던 옛날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제가 10대가 아니라 제가 아주 어릴 때, 10세 이전에 제가 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저희 부모님 이야기에 따르면. 근데 제가 10대 후반이 됐을 때 이 노래가 진짜 싫었어요. 아니, 왜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찬송가를 보고 왜 이게 아무 소리가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놓고 믿으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어렵게 하세요? 설명해줘서 이해할 수 있다면 아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실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법칙에 대해서 창세기에 굉장히 긴 부분, 성경보다 더 긴 부분을 써놓으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아마 쓰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높고 우리의 생각이 낮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다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부모의 헌신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그냥 그 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전도집회 홍보를 위해서 봤던 그 드라마 한 장면 기억나세요? 치매가 걸린 김혜자 씨, 어머님이 이렇게 계속 빗질을 하시죠. 눈길을 쓸죠. 치매인데 요양병원에서 눈길을 왜 쓰냐고. 어머님이 사라졌다고 병원이 난리가 나서 아들이 달려와보니까 눈 쓸고 있는 엄마를 보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뭐 하세요? 아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머니가 했던 말, 우리 아들이 다리를 절어서 눈길에 안 넘어지게 하려고 눈 쓸어요. 아들이 생각하죠. 장애가 있는 아들이 맨날 엄마한테 혼나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데 운동회 날 나 창피해서 가기 싫어 그러면, 그럼 그냥 학교 가지 마. 네가 장애 있다고 인생 포기할 거야? 막 엄격하게 말하던 엄마가 뒤에서는 자기 몰래 눈길을 쓸고 있는 거를 치매 걸린 엄마를 통해서 그 진정성과 헌신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연기하는 안내상 씨가 울면서 엄마한테 그러죠. 아주머니, 아무리 쓸어도 아들은 그거 몰라요. 자기가 몰랐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된 두 사람이 서로 그 대화를 나눌 때 치매 걸린 어머니의 답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몰라도 돼요. 우리 아들 안 넘어지면 되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들 눈길이 안 넘어졌대요. 한 번도 넘어진 적 없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못 알아보면서 하는 말이, 진짜 잘 됐다, 아이 보람 있네, 그러면서 쓰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실 때 하나님 설명할 수 없었어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거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해시킬 수 있으면 이해시키겠는데, 이해할 수 없어도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깜짝 놀랐지? 여기가 바로 너 상실의 땅이야. 너는 너 마음대로 돌아다닌다고 생각했지? 여기가 바로 비전의 땅이야. 여기까지 자랐어. 내가 너를 여기 인도한 거야. 그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과 헌신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지려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생각해 봤는데, 성경의 방법이 하나 써 있더라고요. 시편 100편에 하나님의 정원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궁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내 이성과 상식과 경험의 세계로는 다 끝난 일인데, 감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감사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세요. 나한테 느껴지지 않지만, 내가 그거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나 이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믿어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하나님이 기특한 아이디어를 줬어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다가요, 여러분이 해시태그로 감사 플러스라고 치면, 놀랍게도 저희가 이미 다 준비를 해가지고 해시태그로 그 인스타그램에서 감사 플러스가 하나도 그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어요. 해시태그가 세상이 얼마나 패역한지. 감사를 안 하려고 그래. 감사 플러스라는 그 해시태그를 달아가지고요, 여러분이 사진과 글을 올려주시면 10분을 추천해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디퓨저를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감사 플러스를, 감사의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 이거 해도 또 감사를 나누는 이 순간에도 디퓨저 10개라고 하니까 아, 그 10명에 내가 들어가겠어? 이런 원망이 올라오는 거 다 사단의 역사예요. 쫓아가지 말고 그냥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 그 자체로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성경이 그분의 문에 들어간대요. 그분의 궁정에 들어갈 힘을 얻는 열쇠가 감사래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 바로 다음 장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려는 일을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가면서 롯 죽으면 또 상처받을까 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하는 일을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롯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아브라함한테 선물해 주는 거예요. 감사는 문을 여는 열쇠. 감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양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면 그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마음에 견고한 진을 짓고 사는 모든 사단의 역사는 끊어질지어다. 감사와 영광과 찬양이 회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침체 속에서도 비전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비며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침표가 찍힐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마침표가 찍힐 때 열정을 채우신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한 아브라함이 상실의 광야에서 비전의 땅을 발견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누비면서 다녀보아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비전의 땅을 발견한 사람은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징적인 것들을 좋아하세요. 그 사람이 결단할 수 있는 육신의 스탠스를 취하는 걸 좋아하세요. 할 수 있으면 기도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절망 속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육신이라도 일어나서 이리로 저리로 걸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도 꿈이 생기잖아요. 선교지가 생기잖아요. 하 목사님 몸이 안 좋으시니까 직접 이렇게 출근 못하는 선교지가 있으면 이렇게 자꾸만 칠판에 그 국기를 걸어놓고요, 공원에 그 국기를 갖다 놓고 고기를 이렇게 뱅글뱅글 돌았대요. 여기가 일본이라 치고 그냥 돌고, 사람들이 그거 보면, 하 목사님인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분은 나이 많아가지고 저게 뭐 하는 일인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도 일어나서 동서남북으로 다녀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주저앉히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하나님은 일어나서 동서남북으로 걸어보아라, 걸으면 걸을수록 아브라함이 이리로 저리로 보면 볼수록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열정과 용기가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이 걸으라 그럴 때 걷고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럴 때 일어나고 하나님이 찬양하라 그럴 때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은요 상실의 광야 속에서도 담대함과 열정을 회복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오랫동안 권태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은 권태를 지나서 다시 깊은 열정을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권태를 지나서 침체와 우울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똑같은 권태는 관계에 있어서든 일에 있어서든 무조건 찾아오는데 그렇게 좋아하던 일도 권태가 찾아와요. 그 뇌 호르몬이 분비되던 도파민이 끊기면 보통 한 천일 넘어가면 연애에도 권태기가 와요. CH플러스에 권태기 찾아와서 저한테 상담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CH플러스 예배를 드리면서도 권태가 찾아올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권태가 찾아올 때 더 깊은 열정과 성숙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우울과 침체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권태가 찾아오고 초기 우울증이 찾아온 사람들한테 의사가 많은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햇볕 쬐세요, 공원 나가서 걸어보세요. 제가 그 옛날에 읽으면서는 아 우울증이 산책이 좋은가 보다 그렇기도 한데요, 고든 리빙스턴 같은 심리학자들이 그런 걸 시키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의사의 말에 따를 의지가 조금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라고 해요. 우울증에서 회복된 사람들에 대한 연구 중에 가장 유의미한 연구가요, 스스로 나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나을 수 있는 소망이 높고 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사가 어떤 말을 해도 의사의 말도 따르지 않고 계속 와서 우울함의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 그러니까 결론을 낸 사람은 의사도 고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요즘같이 우리 막 그 인터넷에 절망과 어떤 부정적인 용어들이 넘치는 세상이면 하나님이 일어나서 걸어봐라 그럼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 이게 다 부동산인데 계약 조건 없이 걸어다니면 진짜 내 땅 됩니까? 이러겠죠. 그 어떤 때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거 보면 천재예요, 천재. 그 원망은 어떤 이렇게 이상한 창의력을 불러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거 걸어다닌다고 진짜 내 땅 되면 내가 국토 대장정하죠. 하나님 내가 동서남북 바라봐서 이게 진짜 내 땅 되면은 내가 망원경 갖고 오겠습니다. 안 할랍니다. 바로 이러죠. 근데 아브라함은 단순해요.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은 단순함에 있다고 봐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요. 걸으라 그러면 걸어요. 단순한 거예요. 열정은 뭡니까? 열정은 머리와 마음에서 육신이 움직이는 거리가 짧은 거예요. 머리가 움직인 다음에 발이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면 열정적인 거예요. 말을 열정적으로 한다고 열정적인 게 아니라 가슴이 뜨거운데 진짜 사람한테 갈 수 있으면 열정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몸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면서 옳다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어떤 때 보면 별게 아니에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플러스 해시태그 다는 게 쉬울까요? 오늘 가면서 감사는 해서 뭐해 이런 생각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거 한다고 하나님이 꼭 아나? 하나님이 내가 감사하면 아는 거지? 이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어요. 사단은 하여간 좋은 거는 순종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은 뭐든지 하나라도 못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것을 통해서 열정을 회복하는지요. 히말라야 산맥에 8000m 가까운 봉우리가 14개 있는데 히말라야 14좌라고 부릅니다. 이를 처음으로 완전 등반한 완등한 사람은 라인홀트 메스너라는 등반가인데요. 그는 수많은 명언을 남긴 산악인입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산맥과 히말라야 14좌를 등반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런 말을 남겨요. 머리가 견디는 한 다리는 견뎌낼 수 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생각났어요. 아브라함은 가진 게 없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마침표예요. 조카롯도 없어요. 다닌다고 그 땅이 부동산인데 내 땅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약속의 땅으로 땅이라고 보냈더니 거기에 그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싸우고 쟁취하고 사업을 확장해서 그 땅을 가져야만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모든 역경과 절망을 견뎠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거더라고요. 비전이 버티는 한 절망을 견딜 수 있다. 아브라함은 비전에 대해서 단순한 사람이에요. 비전에 대해서 단순한 믿음을 갖고 그냥 하나님 그러시면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견뎌낼 만한 힘을 주시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산이 아무리 춥고
절망의 봉우리가 아무리 높고 눈물의 골짜기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비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단순한 열정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아는 사람들이 될지어다. 주님께서 끝이 아니라고 하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하면 찬양할 수 있는 그 열정을 오늘날 청년들에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날 수 있는 믿음, 그 힘.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거, 기도해야지에 대해서 일장 연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가 되는 거, 그냥 찬양이 되는 거,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진짜 감사가 되는, 그것이 열정입니다. 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하늘로부터 주어져 아브라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이미 가진 자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절망을 이겨내고 침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 줄 아는 청년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고 말하면 뒤로 물러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라고 말하면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말하면 찬양하고, 단순하게 반응할 수 있는 힘, 반응 속도가 빠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아 일어나 봐라,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아브라함이 걸어다니다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요. 이 황당한 사람 아닌가? 저는 좀 의심이 많아요. 제가 막 이렇게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막 이야기하면 제가 단순하지가 않은 거죠. 마음 가운데 얼마나 단순하지 않은 마음이 많은지, 안 될 이유가 너무 많이 생각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이더라, 내가 너에게 비전을 주고 그 길이 맞다고 하면 그 길이 맞는 줄을 알고 구하는 사람이더라. 제가 제일 믿지 못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목사, 너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온유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굉장히 착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를 보면은 이건 틀렸어요. 이미 겸손으로 가기에는, 이미 순수함으로 가기에는, 이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착함으로 가기에는, 이미 사랑으로 가기에는 너무 많이 와서 반대쪽으로. 그러나 경로를 재탐색하기를 쉬지 않는 내비게이션 만나보셨죠? 아, 내비게이션은 얼마나 성실한지 목적지에 닿을 때까지 경로를 재탐색해 주죠. 하나님도 끊임없이 경로를 재탐색해 주세요. 그 길이 아닌 것 같지? 그래도 길이 있다? 나는 내비게이션 보면서 정말 기절할 만한 때가 많아요. 오, 이래도 길이 있어? 이렇게 잘못 안 돼도 길이 있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안 돼도 경로 재탐색이 가능해? 하나님도 그래요. 사랑에서 너무 멀리 왔어? 비전에서 너무 멀리 왔어? 꿈 없어? 건강이 많이 무너졌어? 복잡해? 안 될 이유가 너무 많아? 안 되는 이유 너무 많아도 내가 너의 여호와라는 거 하나 때문에 이유가 있다. 경로를 재탐색해 주겠다. 일어나서 동서남북으로 걸어봐라.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혼자 방에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걸어봤는지 몰라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나도 한번 해보자, 믿음이 생기나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믿음을 주십시오. 이 설교가 끝나면 우린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 텐데 그냥 표시하는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단순한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분을 초청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이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열정이 회복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옮겨 마침표가 찍힐 때 세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마침표가 찍힐 때 예배를 세우신다. 18절에 아브라함은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대요. 아브라함은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했어요. 사람의 인생의 역전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예배의 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건축학 개론을 하면서 그 노아의 홍수 장면을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했었어요. 이 자리를 이제 준비할 때 한참 묵상했던 그 노아의 방주. 근데 거기서 보면 노아가 이제 그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로 제단을 쌓잖아요. 너무 황당했을 거예요. 사방에 그냥 절망의 땅이고 막 나무가 제자리에 없고 이미 사람들은 다 썩어가지고 사람 시체 하나 찾을 수 없는 이 적박한
적막한 절망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예배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띄워주시는 그 은혜의 응답의 장면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워요. 우리가 보통 때도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매주 이제 예배 와서 그냥 예배 드리면서 좋다, 뭐 혹은 오늘은 집중이 잘 안 된다,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때 우리의 영적인 예배에 폭발력이 생기는가? 이 진짜 광야 위에 있을 때예요. 내가 이제는 붙들 뿐이 하나님밖에 안 남았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붙잡을 힘이 없는 사람이 있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밖에 붙잡을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들 때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힘들어서 예배를 더 뜨겁게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말은 돼요. 말은. 근데 결과는 너무 달라요. 성경의 아름다운 사람들은 우리처럼 힘들었어요. 우리처럼 절망했어요. 우리처럼 죄를 지었어요. 우리랑 성정이 똑같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늘의 문을 다시 열었는가? 그 사람은 절망의 순간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경배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다시 제단을 쌓았어요. 저는 옛날에 막 이런 장면을 보면 막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예배드릴 힘 주시면 예배드릴 거예요. 내가 예배를 사람 힘으로 드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예배드리지. 어떤 때는 극단적인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의지하는 그 신학적인 사상이요, 핑계를 제공해요. 하나님 힘만 주셔서 못한다고.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굳이 제단 쌓으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은 일어나만 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 노인이 이리로 저리로 걸어보더니 아무도 안 시켰는데 돌 갖고 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뭘 보여주느냐?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고 절망적일 때 예배 한 가지를 끝까지 붙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온전히 순종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 때문에 영적인 위기에 빠지고 아내를 뺏길만 하고 아내를 자기 누이라 그러고, 나는 이런 형제 안 만나기를 자매님들 축복합니다. 내 여자가 내 여자라고 얘기 안 하는 수상한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그 이렇게 수상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끝까지 믿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아브라함은 그거에 대해서 예배로 반응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아이고 알죠. 그리고 뒤돌아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면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연약함에 늘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믿음에 반응해서 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늘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수천 년에 걸쳐서 직접 다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천국에서 그런 상상을 해요. 이 아브라함이 옆에 이렇게 있으면은 봐라, 진짜 별처럼 많지? 봐라, 진짜 저렇게 많지? 그럼 아브라함이 보면서 무슨 고백을 할까? 내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자기도 이 정도로 하나님이 하실 줄을 예상을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CH 플러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본다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감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기는 무슨 땅인데 저렇게 청년들이 모여갖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거라 그랬잖아.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제 상상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소설일 수 있어요.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난 하나님 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습니다. 알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뭐 아브라함이 그때 그랬겠어요? 한 6천년쯤 지나면, 한 5천년쯤 지나면은 제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져서 대학로에 교회가 생기겠죠? 뭐 이랬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기가 죽은 뒤에도 약속을 이루시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할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날이 올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보면서 인생의 마침표가 찍히는 절망과 아픔과 상실의 순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예배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한 시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메어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내 인생이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나는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이 기록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의 발자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나는 모래 위의 발자국 전체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나 보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내 인생의 저 시간은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는 것일까? 그리고 그때가 바로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였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나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당신을 신뢰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하나님은 왜 저를 버려두셨나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내 아들아, 너의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발자국이 한 쌍만 보였던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건넜기 때문이야. 메리 스티븐슨의 시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냐고, 왜 침묵하고 계시냐고, 왜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셨냐고, 내 인생의 비전을 왜 내게서 가져가시고 내 꿈을 왜 여기서 중단시키셨냐고 울부짖던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과 슬픔을 보시면서 나를 업고 건너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팔과 다리는 우리의 임의로 움직이지만 인간의 생명을 관리하는 폐와 심장과 두뇌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켜주듯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님께서 지켜주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마침표가 찍힐 때 오히려 하나님은 비전을 보이십니다. 실패의 마침표가 찍힐 때 주님은 오히려 열정을 채우십니다. 침체의 마침표가 찍힐 때 주님은 오히려 예배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초청하실 때 응답하며 기도하는 청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였듯 우리도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마침표에 주저앉아 여기에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의 마침표가 찍힐 때 주님께서 나를 업고 건너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관계의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진로의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건강의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여기가 끝인가 보다, 절벽으로 내가 밀려가는 느낌입니다. 오히려 절벽 끝에서 나를 미신 주님, 왜 주님께서 나를 절벽 끝으로 미시는가, 그때서야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날개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절벽에서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단을 쌓는 예배자, 감사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다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일어나고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청년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망가지는 것 같은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 왜 여기서 나를 멈추시느냐고, 하나님 왜 여기서 나를 주저앉히시냐고, 불순종의 역사를 쌓아올린 것은 나였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구하지 못하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때 나의 인생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닫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한쪽 문을 여시고 마침표를 찍으실 때는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십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며 침묵하실 때도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믿게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에 대해 서운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사단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뢰하며 일평생 주님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어나서 좌우 사방으로 걸어보라는 단순한 명령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반응하였습니다. 하나님, 노뱀만 모아도 살 수 있다고 모세를 통해서 말하여도 노뱀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있고 끝까지 원망 불평하며 죽는 자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일어남과 기도함을 하감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영혼에 주저앉은 자리에서 새 인생을, 새 문장을, 새 소망을 시작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절망할 때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인간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재건하시고, 인간이 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소망을 만드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원망케 하고 불평케 하고 좌절케 하고 하나님 탓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관계와 미래와 축복의 마침표에서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또 복음의 마침표가 이미 찍혔다고 생각이 되는 절망의 마침표를 살아가는 선교지에서 복음의 새 문장을 써내려가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